동아윤 5단원 스타일 서라운드 월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날씨 묻고 말하기라는 대화가 있는데 한번 예문을 보죠. What's the weather like in Yeosu?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 What like란 표현 밑에 써있죠. What like란 표현은 뭐랑 같아요? 그렇죠. 이 How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How is the weather in Yeosu? 이거와 같은 표현이 되겠고 중요한 것은 What like가 How와 같기 때문에 What like를 How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실 거면 뒤에 있는 like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날씨 물어볼 때 어떤 표현 쓴다? What's the weather like in Yeosu? How's the weather like Yeosu?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표현 잘 해두시고요. 자, It's sunny and hot. It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it에다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비인칭 주어라고 써놓으세요. 비인칭 주어라고 써놓으시고요. 자, 날씨 묻고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의사소통 기능 보시면 당부하기라고 나옵니다. You should wear a hat. 너는 should wear.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should가 되겠죠. should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다음, should라는 것은 품사상으로 조동사에 포함되어집니다. 조동사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should 뒤에는 반드시 어떤 게 나와야 돼? 동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대화를 쭉 읽어보면서 한번 가보시죠. 자, listen and talk를 보시면 자, 여기 1, 2, 3, 4 대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Hey Sue, our camping trip to Chuncheon is today. 자, 어디로? 춘천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춘천으로 우리의 캠핑이 오늘이야. It will 여기서 is은 비인칭 주어가 아닙니다. 아이고 제 손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시 해볼게요. 자, It will be so much fun. 여기서 is은 비인칭 주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is은 our camping trip을 가르친다고 명시해 놓고 있죠. 그것은 will be so much fun. 그 여행 자체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자,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자, 여기서 there는 어딜 나타내는 표현이야? 춘천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there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in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in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there라는 부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here가 들어갔기 때문에 in을 쓰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there 대신에 춘천을 썼다면 얘는 이렇게 써야 될 거야. in 춘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춘천의 날씨는 어때? How's the weather like? 자, like there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 How's the weather ther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It will 여기서 is은 뒤에 뭐가 나와요? Will rain 이라고 해서 날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날씨가 나오고 있죠. 날씨가 나온 경우 it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대명사가 아니에요. 두 개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it과 이 it의 종류가 다릅니다. 위에 it은 대명사이시고요. 대명사이시고 밑에 it은 뭘 나타낸다? 비인칭 주어를 나타낸다. 이 정도 체크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Oh, that's too bad. 자, 여행 가려고 하는데 비 온다죠? 그랬더니 그거 참 안 됐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차만 하면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that's too bad랑 같은 표현 여기 나와 있죠.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것들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것들 다 무슨 표현? 유감 표현하는 표현 유감 표현하기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대화 봅시다. That today is my trip to 전주. 자, 오늘이 is my trip 어디로의 여행이냐면요. 전주로의 여행입니다. Did you check 확인해 보셨나요?
네, 일기 예보를요. 뭐 전주 일기 예보를 확인해 봤어. 전주의 일기 예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응, 확인해 봤어. It's sunny. 자, 덥고 hot today. 오늘 굉장히 햇볕이 쨍쨍하고 덥다더라. 그럼 여기서 뒤에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날씨 나오고 있죠? 아, it 무슨 주어구나? 비인칭 주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Oh, then you should wear a hat. 자, 여기 should라는 표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야? 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모자 쓰는 편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Mom, I'm so excited. 이렇게 나옵니다. I'm excited about. 자, 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에 대해서? 우리 가족 여행이에요. 어디로 가는? 부산으로 가는. 언제? 오늘요. 이렇게 되겠죠. Me too, 나도 마찬가지야. 자,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거기 부산의 날씨는 어때? What lik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랑 똑같다라는 거야? What's the weather like in 부산하고 같다라는 거고 결국 또 뭐랑 같다라는 거야? How is the weather there? 얘랑도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갔죠? It's cloud and warm. 굉장히 구름이 끼고요. 따뜻하답니다. 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날씨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무슨 주어다? 비인칭 주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서 다시 봅시다.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서 James, today is your trip to 전주. 아, 제주도로 여행이랍니다. 저 아직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예, 언제 가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제임스, 오늘은 제주도에 너의 여행이야. Yes, I already checked. 나는 이미 체크 확인했어. 일기예보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What 동그라미 like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주도의 날씨는 어때? It's windy and cool. 바람이 불고 시원하답니다. 아, 역시 it은 비인칭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자, you should take, 너는 take 자켓을 입어야 된다. Then, 그러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너는 자켓을 입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무슨 표현이 되는 거야? 당부하는 표현이 되겠죠. 됐죠? You will need it. 자, 너는 필요할 거야. 자켓이 for hiking. 자, 등산을 위해서 필요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대화문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어 형식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바로 웨어링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동명사라고 적어둘 겁니다. 자, 동명사라 하면 말 그대로예요. 앞에 있는 동은 동사, 명사는 명사입니다. 즉,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왜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해줄까? 명사도 품사의 일종이지만 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서 동사가 도와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가 동사를 도와줄 때 우리는 조동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사가 명사를 도와줄 때 우리는 동명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명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명사의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I want to, 잠시만요. 집중 모드를 깜빡했네요. 방해 금지 모드 켜놓고요. 여러분들 방해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I want to, I eat vegetables. 그러면 나는 먹었다 채소.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여기 목적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이시는 주어와 목적어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라는 거? 명사의 역할이라는 거.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teacher도 역시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 명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근데 vegetable이나 I나 teacher만 가지고서는 무언가를 완전히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사가 대신 들어가지고 그때 우리는 그 동사를 동명사라고 불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다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teach math is difficult. 자, 그 다음 I enjoy play the guitar. 다음 My hobby is watch TV.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문장 구문 분석부터 해보면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여기가 보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 그리고 여기 목적어 다시가 되겠죠. 자, 여기는 주어, 여기는 동사, 여기가 목적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보어가 되겠죠. 아이고, 왜 그럴까? 자, 여기는 보어가 됩니다. 왜 보어가 돼요? 취미가 보는 것, 보는 것이 취미, 서로 같은 관계가 성립하니까 보호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고요? 동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동사예요, 동사.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사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뭐 들어가 있어요? 동사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보호 자리에 뭐 들어가 있어요? 동사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때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영어는 1문장 1동사의 원칙입니다. 1문장 글씨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자, 1문장 1동사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두 개의 동사가 돼버리죠. 동사를 그대로 따에 두면.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걸 붙일 겁니다. 제가 다 뭐 붙였어요? ing 붙였죠. 여기도 ing, 여기도 ing, 여기도 ing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ing를 붙여줘서 얘는 동사가 아니야 라고 형태를 바꿔주는 거고 ing가 붙어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동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자, 위에서 본 건 주어 자리, 즉 명사의 역할을 동사가 대신해서 ing를 붙여준 동명사. 여기는 목적어 역할에 동사가 들어가서 ing를 붙여준 동명사. 여기는 보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서 ing 붙여준 동명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어? 주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갔네?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갔네? 보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갔네? 우리는 그럼 ing를 붙여서 동명사 형태로 나타나 줘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자, enjoy, mind, give up, 자, finish, avoid.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사용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 예문을 보니까 야구 모자를 착용하는 것은 not just for baseball player. 누구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야구 선수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지금 동사 들어가서 ing 붙였죠? 이거 주어 자리에 들어간 동명사란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해 보죠. 얘에 대한 얘기를 해 보면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it이라는 것 뒤에 it is 뭐 was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will be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it이라는 것 뒤에 비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it is라고 할게요. 비동사 편의상 it is 뒤에 뭐가 나오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거나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 오거나 날짜를 나타내는 말이 오거나 또는 밝고 어둠의 명암을 나타내는 말이 오거나 또는 계절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말이 온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온다라면 우린 이때 있을 무슨 주어라고 부릅니까? 비인칭 주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는요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를 주어로 쓰기, 시간, 날씨, 날짜, 명암, 계절을 주어로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시라는 놈을 데리고 온 것뿐이니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대명사와 아니에요.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 it과 대명사 it과 그리고 비인칭 주어 it은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밑줄 친 it 중 쓰임이 다른 하나는 또는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좋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니다. 아 참, 여기에 이 사례를 좀 더하자면 여기에 살 좀 더 붙이자면 decide나 promise나 맞죠? want나 hope와 같은 이런 애들은 뒤에 반드시 to 부정사 형태가 옵니다. 얘네들은 동명사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 동사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같죠? 좋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법 설명과 여기 있는 대화 하나 보고 넘어가고 그 전에 제가 어법 설명과 대화문을 먼저 하는 이유는 본문에 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화 하나 안 보고 넘어간 게 있네요. 이거 한번 봅시다. 케빈, Are you ready for your school trip to 경주 today? 자, 오늘 be ready for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비동사의 의문문이라서 두 개 순서 바뀐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be ready for 뭐뭐 할 준비가 되다라는 뜻이고 너의 학교 자 수학여행 경주로 수학여행 오늘 가는 경주로 가는 수학여행 준비 잘 됐니? Yes, mom. 예, 준비됐어요, 엄마. I'm so excited. 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It'll be so much fun. 그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it은 뭐겠어요? 스쿨 트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명사라는 거예요. 뒤에 날씨도 아니죠. 계절도 아니고 명암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 대명사라는 겁니다. 그것은 so much fun.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did you finish? 끝마쳤니? Packing your bag. 너의 가방을 싸는 것. 여기 지금 누구 자리야? Finish. 목적어 자리란 말이에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 들어가서 뒤에 뭐 붙였다라는 얘기야? ing 붙였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동명사라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To pack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같죠? Yes, I packed a t-shirt, shirt and a jacket. 자, 예, 나는 쌌어요. 티셔츠도 쌌고요. 반바지도 쌌고요. 자켓도 쌌어요. Did you check 확인했습니까? 일기예보를요. Yes, it will be sunny and warm there. 거기, 자, 경주는요, 햇볕이 쨍쨍하고 날씨가 따뜻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여기서 is 무슨 주어라는 거야? 바로 비인칭 주어라는 겁니다. 비인칭 주어. 조심하셔야 돼요. 아, 집중하셔야 됩니다. 비인칭 주어예요. Then, 그러면 you should take 너는 모자를 가져가야 한다 라고 여기 이렇게 써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당부하고 있는 거죠. 모자를 또한 역시 써야 된다. It'll be useful. 그것이 유용할 것이다. 뒤에 날씨, 계절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it도 뭐라는 거야? 대명사라는 거야. 그럼 이때 it은 뭘 대신하자는 거야? 모자라는 거죠. 모자.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Thanks.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 보죠. 자, 1번 The world of hat 이렇게 나옵니다. People, 사람들이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where 착용합니다.
서로 다른 모자를 착용합니다. 모자들은요, 유즈풀, 유용해요. 즉, 모자들은 good fashion item, 좋은 패션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요. 모자들은요, 또한 역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A lot,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글은 뭐야? 뒤에서 뭘 설명하고 있을 거야? 나라별 뭐에 대한 차이, 모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이어나갈 겁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미국의 야구 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요, the home of baseball, 야구의 본고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home은 본고장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본고장이라는 겁니다. 뉴욕 야구팀이 최초로, 처음으로 착용을 했었답니다. 얘는 지금 과거형 쓰여 있는 거죠. 옛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형 사용하셔야 돼요. 자, 야구 모자를 위저와 사용했대요. 자, 위저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챙이라는 거야, 챙. 이 단어 외워두셔야 돼요. 챙. 챙 뭐예요? 모자. 그냥 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햇볕 가릴 수 있는 길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새 부리처럼 그 부분을 챙이라고 합니다. 챙이요. 블락트 막아주는 거야. 뭘? 태양을. 뭐로부터? 선수의 눈으로부터 하는 동안에, 게임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듀링의 체크를 좀 해보죠.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듀링의 체크를 해보면 during 다음에는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for 다음에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뒤에는 게임 하는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왔죠. 즉 이 얘기는 이 자리에는 for는 들어갈 수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갔죠? 자, 이어서 가봅니다. 오늘날 these days 요즘에 wearing 여기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여기 지금 주어 자리에 동사 들어가서 뭐 만들어 놓은 거야? 동명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착용한다라는 거야. 뭘요? 야구 모자를 착용한다라는 것은 뭐가 아니야? 단순히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야? 야구 선수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Everyone, 모든 이들, around the world, 이 세상 주변의 모든 이들이 착용을 한답니다. 야구 모자를 어디에서? 일상생활에서 착용을 한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체크하죠. Every는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re에 뭐 붙은 거 보여요? S 붙은 거 보이죠? 그죠? 이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본문 2로 넘어가죠. 추요요, 추요. 페루의 추요. 이렇게 됩니다. It is very cold. 자, and high up in the Andes Mountain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시 뭐겠냐고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뒤에 cold 보이시죠? 표시하고 넘어가 볼까요? It cold. 이렇게 표시해 보면 비인칭 주어인 거 알 거야. 자, 아주 춥습니다. High, 높은 곳은요. 어디 안데스 산에 높은 곳은 추워요. So, 그래서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 페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추요를 착용합니다. 추요라는 것은요. Is like 뭐뭐 같냐면 이렇게 돼요. 자, 따뜻한 양말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머리를 위한 건가? 머리에 두꺼운 양말 쓰고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긴 하죠. 자, 머리에 양말 쓰고 다니는 거야. 얘는 그럼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챙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챙 달린 양말 사용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해갔죠? 자, 여기서 체크할 거 like 체크해 두시고요. 자, like는요. 동사로 쓰이면 좋아하다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앞에 비동사 있지? 그럼 여기서 like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동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치사로 쓰입니다. 전치사로 쓰이면 얘는 무슨 뜻이야?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당연히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뭘 달고 나와요? 명사를 달고 나와야 되고요. 여기까지 가셨죠? 좋습니다. 체크해 둔 거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것은 따뜻한 양말과 같습니다. 모자를 위한, 미안해요. 머리를 위한. 이럴수록 그것은 여기서 있은 뭐야? 대명사라는 거예요. 비인칭주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거든요. 긴 이어플랩이야 귀마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in the past 과거에 추유의 색깔과 디자인은 쇼우도 보여줬대. 착용자의 연령대를
그리고 착용자의 고향을 보여줬답니다. 이렇게 되겠죠. Today, 오늘날 추요는 is a popular 인기 있는 겨울 패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죠? 예. 자, 논나 베트남의 논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 어디에 사는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웨어링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여기 웨어링은 뭐예요? 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동명사라는 겁니다. 됐죠? 자, 논나는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됩니다. look like 하나로 묶어서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두세요. 자,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체크해 두시고 뭐처럼 보이냐면 콘처럼 보입니다. 원뿔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것은 is useful. 여기 it도 무슨 명사? 대명사라는 거죠. 무엇을 대신하는 대명사예요? 여기 it은 그럼 논나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자, 덥고 건조한 계절에 논나가 보호하더래요. 뭘요? 피부를요. 뭐로부터? 강력한 햇볕으로부터요. In the rainy season, 어떤 비가 오는 계절에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또 대명사가 되겠죠. 논나를 대신할 겁니다. 논나를 뭐로써 사용해? 엄브렐라, 우산 대신 우산처럼 사용합니다. 그것은 can also 또한 be a basket. 자, 뭐도 돼요? 바구니도 되죠. 바구니도 될 수 있답니다. 사람들이 넣습니다. 과일과 채소들을 in it. 여기서 it은 뭘 얘기한다? 전부 다 논나를 얘기하는 대명사다라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됐죠? 자, at the market 어디서? 시장에서요. 채소와 과일들을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5단원 대화문, 어법, 본문 세 가지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죠.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